올여름 가볼 만한 섬을 소개해드리는 기획 연속 보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완도 소완도를 준비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항일 투쟁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소완도를 박성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완도 화흥포항에서 한 시간여 배를 타고 가면 닿는 섬 소완도입니다. 편안히 삶을 기댈 만한 섬이라는 유래처럼 바다와 산의 경계선을 걷는 듯한 둘레길을 가진 소완도는 자연 힐링 휴양지로 꼽힙니다. 자연이 깎아놓은 절벽,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아름다운 섬의 절경까지 모두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신 촬영지도 빼놓을 수 없는 소완도의 관광 명소입니다. 해발 300여 미터에서 내려보는 바다와 기암괴석은 자연이 그려낸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미라의 수욕장은 백사장 모래 대신 몽돌로 가득합니다. 몽돌이 해변을 구르는 이색적인 소리는 소완도 해수욕장만의 매력입니다. 소완도는 때묻지 않는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미가 가미되지 않는 그런 천연,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섬 소완도. 당시 800여 명의 주민 모두가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불령선인으로 지목됐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듯 섬 전체가 365일 태극기를 개양하고 곳곳에는 무궁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항일운동의 3대 성지로 황경도, 북청, 부산 동래, 안도, 소안을 역사학자나 그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2015년 가보고 싶은 섬으로 지정됐던 완도 소완도가 전남의 힐링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